안녕하세요. 44회 신체손해사 정사 합격자 권오율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보상 직무에 관심이 생겨 신체손해사 정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학교 생활과 병행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1월 말에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7월 말에 공부를 끝내고 8월 1일 날 시험 쳤으니 딱 6개월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1월 말부터 3월 말까지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와 선행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했고, 이제 3월 말부터 1차 시험 전까지는 1차 시험 공부만 했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총정리 강의와 모의고사 현장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네, 저는 1차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의 합격 수기를 읽어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1차 시험에 많은 힘을 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 달 정도를 준비해서 1차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차 시험 준비할 때는 2차 시험을 먼저 준비해서 기본적인 용어는 좀 익숙했지만 보험 계약법이나 또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생소한 내용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런 개념과 또 용어들을 숙지하려고 했고, 기본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기출 문제를 바로 풀면서 교재 내 기본 문제, 기출 문제를 회독하고 또 거기서 오답 선지를 정리하면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오답 선지만으로 공책을 정리하니 반권 정도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또 시험장에 들고 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시험 준비하기 전에 일단 모든 과목의 모범 답안을 먼저 확인했고, 또 시험이 어떤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했던 과목의 순서는 자동차 보험, 책임 근제, 재산 보험, 의학 이론 순으로 공부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박세원 선생님의 수업을 수강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전혀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많이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교재가 이제 약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교재만을 계속해서 회독하고, 또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자보치트키를 통해서 베이스를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총정리 강의가 끝난 다음부터는 총정리 강의할 때부터 이제 손으로 직접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무엇보다 카테고리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잘 잡아야 또 분량을 풍부하게 쓸 수 있고 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 근제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서 회독보다는 문제풀이에 좀 더 주안점을 뒀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알겠듯이 책임 근제 과목은 계산 문제가 6, 이제 약술 문제가 4 이런 비율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에서 조금 점수를 많이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계산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계산 문제가 비중이 높아서 약술을 준비했던 분들은 좀 허탈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계산 문제를 많이 준비했다 보니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눈으로만 풀지 말고 직접 손으로 쓰면서 푸시면 이제 내가 어떤 항목을 놓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이 방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계산 문제 쓰고 그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익히다 보면 그게 또 약술 준비가 되는 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보험 문제는 크게 약관, 이제 후유장애, 실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산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지엽적인 것까지 다 외우려고 했더니 이제 금방 지치고 또 암기를 오랫동안 하지 못해서 많이 애먹었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윤구목 선생님 밴드에 가입하고 나서 그 밴드에 보면 오늘의 문제라고 평일 매일 하루씩 문제를 올려주십니다.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채우고, 또 오답을 적었을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저도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했지만
그거를 하시면 꼭그 공부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의학이론은 회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해부병리학이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그런 지엽적인 부분보다 큰 부분을 먼저 격파를 했고, 이제 의학이론 기본서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책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회독하기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 강의를 여러 번 듣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확실히 눈으로 읽는 것보다 저는 의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쉬워서 그런 방법을 택했고, 총정리 강의를 할 때가 되면 손꼽 의학이론이 출간이 되는데, 그 책을 사서 그거를 이제 메인 교재로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이제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고, 또그 손꼽 의학이론이 작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만 딱 넣어서 나중에 시험 치기 전까지는 그것만 보고 이제 의학이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학이론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 비중이 상해가 6, 질병이 4 정도 되니까 상해에 조금 더그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질병은 그 모의고사랑 이제 총정리 시간에 해주신 부분만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갔는데 괜찮은 점수를 받았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과표라고 할것 없이 너무 막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또 도중에 끝내야 됐고, 또 다른 것을 또 하는 활동이 있다 보니까 공부에만 오롯이 집중하기 힘들어서 그냥 주 평균 공부 시간을 맞춰놓고 그거에 맞춰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월마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그월 평균을 했을 때 이제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마지막 달 같은 경우에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험 생활관 그 목차 잡기를 주로 연습을 해서 전 과목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는 당일에도 이제 가지고 갈 자료를 만들 때 목차만 이제 암기를 해서 가는 그런 한뼘그한 장짜리 종이를 만들었는데요.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지를 받으시면 파본 검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파본 검사를 할때한 문제 중그 많은 문제 중에 제가 좀 익숙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보고 어떤 내용으로 이제 목차를 잡을 건지 빨리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잡고 이제 실제 시험이 시작되니 시험 그 문제 푸는 시간도 많이 줄이고 이제 다른 문제를 좀더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쉬는 시간이 엄청 짧은데 한 20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시험 몇분 전에는 이미 자리에 착석해야 되고 해서 자료를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는 자료를 좀 가져갔던 걸 후회하는데, 가실 때 자료를 최대한 가볍게 이제 이미 그 시험 칠 때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으로 가야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최대한 가볍게 갈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제 시험 준비를 이제 앞두고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작년 1월에 시험 준비를 하기 전에 이런 영상을 보면서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카페에 들어가서 합격한 분들 자료도 많이 모으고, 뭐, 스터디를 통해서 타 학원 자료도 많이 모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많으면 그냥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여기저기서 모았는데, 막상 제가 받고 보니 또 그거를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만의 말로 만들고, 또 제가 소화를 할수 있는 자료만 봐야지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으지 마시고 인스티비 자료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꼭그 너무 자료에 대한 압박감을 갖지 마시고 주어진 커리큘럼대로 잘 소화해서 합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네, 모 카페에서 합격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학원이 인스티비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제 광고가 많아서 아, 이게 진짜 사람들이 여기를 듣고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그 OT 강의도 찾아보고 했는데 정말 괜찮은 강의라서 일단 선택을 했고,
제가 인스티비를 직접 수강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제 시각 자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하기 쉬운 것도 있고, 교재가 전체 다 컬러라서 또그 부분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아이패드에서 열람을 하면 키워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가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그 검색어 키워드에 무보험차 상해를 치면 아, 그 부분이 어디였지? 하는 부분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저는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프리패스 수업을 수강할 때는 이제 과목마다 모든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박세원 선생님, 이제 책임 근제는 김광준 선생님, 김태훈 선생님, 재산보험의 경우는 윤근목 선생님, 의학이론의 경우에는 정혜진 선생님과 김윤아 선생님 수업을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지만 특히 현장 강의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세원 선생님, 윤근목 선생님, 김태훈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의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짧은 기간 준비를 하면서 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동차 합격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는데요.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루 종일 드라마 보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을 내리 쉬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죄책감을 갖는다기보다는 아 이제 내가 이만큼 스트레스를 풀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좀 원동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을 텐데 그 스트레스 관리랑 건강 관리 잘 챙기셔서 이제 내년 합격 영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